외계 생물체는 있어도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은 무엇이 인이냐면 사람인이에요. 사람인은 어떻게 갖춰지는 거냐 하면 천지인이라 삼기가 존재함으로써 인이 되는 것이지 마음의 에너지가 존재함으로써 두 기운에 더 이 장착이 된 이게 도킹이 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5차원이라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이 지상에 사는 너는 5차원의 에너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천지인 3기의 소산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 지구 말고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 그럼 밖에 우리가 영혼이 된 우리는 밖에 못 나가는 영혼은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아니거든. 이거는 에너지니까. 원소 에너지므로 이것은 부딪힘이 없다. 그래서 영혼은 어디까지 왕래할 수도 있고 영혼의 수준의 차이 따라서 어떤 언하계까지도 갈 수 있고 어디까지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고 오는 것은 네 질량의 이 집착의 질량에 따라서 많이 벗어날 수 있고 못 벗어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탁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멀리 벗어날 수 없다. 내 자식의 집착을 가지시면 자식으로부터 멀리 못 벗어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차원식에는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은하계에 어떠한 뭐 외계인이 있어갖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3대 7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러한 곳을 만들어야만 지구 같은 3대 7의 법칙으로 운용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지구를 만드는 거로 끝입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데 우리가 현혹되고 다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만일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있다고 할지라도 놔둬라. 오늘은 우리 삶을 잘 살아갖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쓸데없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접으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100년 안팎을 사는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열어갖고 세상을 빛내고 타인이 나 아닌 타인이 즐겁게 사는 걸 내가 보고 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꿈이고 희망이라야 되고 요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이 지금 우리 형제들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인연법이 큰 사람들입니다.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이 시대에 요 안팎에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받아 와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연법이에요. 우리는 둘이 될 수가 없고 너의 걱정도 나의 걱정도 스스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인연이 갇혀온 사람들이니까 헐뜯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왜 미워 안 해야 되는 이 당위성들은 앞으로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전부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이해력이 도와지게끔 내가 다 가르칠 거니까 한번 힘내봅시다. 네.